말도 없이 사라진 그대 쉽게 흘려진 눈물 눈가에 가득 끼고요 거리는 온통 투명한 유리알 속 그대 따뜻한 손이라도 잡아볼 수만 있었다면 아직은 그대의 온기 남아 있겠지만 비바람이 부는 길가에 홀로 애태우는 이 자리 두뼘에 비바람만 차게 부는데 사랑한다 말은 못해도 안녕이란 말은 해야지 따뜻한 손이라도 잡아볼 수만 있었다면 아직은 그대의 온기 남아 있겠지만 비바람이 부는 길가에 홀로 애태우는 이 자리 두 뼘에 비바람만 차게 자, 우리 조정민 씨의 귀로 아 정말 노래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사실 조정민 씨가 MC를 봐야 되는데 네. 제가 오늘 MC를 보는 이유는 바로 조정민 씨가 싱더트로트의 주인공입니다. 아, 그러니까요. 이런 날도 있네요. 예, 그래서 제가 이렇게 MC를 봐주러 왔는데 고맙죠? 네, 너무 고마워요. 네, 조 씨 집안은 이렇게 의리가 있어요. 아, 역시. 저도 오빠가 필요할 때 언제든지 달려올게요. 네. 네. 근데 오늘 기로라는 노래를 들었는데 와, 조정민 씨의 또 새로운 매력을 느꼈어요. 네. 이런 노래도 좋아하시는가 봐요? 아, 원래 제가 좀 다양한 장르의 노래들을 좋아하고 또 음악을 전공을 했기 때문에 보여드리고 싶은데 그 보여드릴 기회가 많이 없었어요. 이렇게 또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너무너무 기분 좋습니다. 자, 오늘 싱더트로트의 주인공은 바로 조정민 씨입니다. 네. 오늘 조정민 씨의 매력을 마음껏 느낄 수 있는 행복한 시간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것이 우리 조정민 씨는 이제 그 피아노를 전공하신 분이고 얼굴도 예쁘고 그래서 연기자를 해도 될 텐데 트로트 가수를 하고 있어요. 어떻게 이렇게 가수가 됐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제가 원래 어른들 앞에서 말도 잘 못했어요. 좀 너무 쑥스러움도 많고 그래서 엄마가 걱정이 되셨는지 웅변학원도 막 보내시고 그 정도로 제가 숙기가 없었어요. 근데 노래만 하면 많은 분들이 박수 쳐주시고 칭찬해주시고 그 어릴 때? 노래를 하는 직업을 가지면 내가 사랑을 받고 또 사랑을 드릴 수 있는 거구나 이런 생각을 해서 그때부터 가수가 꿈이었는데 엄마는 피아노를 전공하기를 원하셨어요. 아버지께서는 어떻게 가수하는 것을 반대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아빠는 사실
가수가 꿈이셨대요. 아버지는? 네. 그랬는데 이제 아빠가 이제 제가 대학교 2학년 때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시면서 제가 가장이 된 거죠. 제가 첫째 딸이거든요. 첫째 딸이고 그래서 네. 예. 그래서 이제 돈을 벌어야 되겠다. 근데 클래식 피아노로는 애들을 가르치고 뭐 연주를 하는 걸로 사실 돈을 벌기가 쉽지 않았고 네. 그러면 한번 가수를 해보자 하고 이제 연락 온 그 연락처를 전화를 해봤더니 트로트 가수를 원하신다. 아니 트로트 가수는 생각하지도 않았던 거 아니에요? 네, 생각도 안 했죠. 예, 예. 어쨌든 돈을 벌었어야 되기 때문에 잠깐 발을 담갔다가 안 맞는다 싶어서 R&B랑 힙합 쪽에 잠깐 있었어요. 네네. 그랬는데 이제 그때 앨범도 다 만들어 놓고 했는데 그 회사가 좀 어려워지고 네, 그래서 이제 모든 게 무산이 되면서 그냥 피아노 애들을 가르치면서 또 요즘 너튜브 있잖아요. 네네네. 그때 딱 초창기였어요. 예예. 그때 이제 커버곡을 올리면서 이제 그랬는데 그걸로 약간 위로를 삼고 그랬는데 이제 그때 마침 트로트 오디션 프로그램이 그 트로트 X인가? 네. 그렇죠. 예예. 예, 그 거기서 이제 작가님이 보시고 연락을 주셨어요. 네. 전 트로트 X 지금도 기억나는데 피아노에 앉아가지고 심수봉 씨 노래를 불렀나요? 그때 장윤정 선배님의 꽃을 불렀는데 편곡을 해가지고 어디서 무엇하다 이제 왔나요 당신을 기다렸어요 라일라이 그 앉았던 심사위원들 다들 깜짝 놀라면서 아니 이런 인재가 어디서 나왔나 라는 그런 표정이었거든요. 네. 그때 그 트로트를 처음 접해서 이렇게 노래할 때 그때 어떤 마음이셨어요? 그때는 트로트에 대해서 생소했지만 어쨌든 트로트를 조정민화시켜서 노래를 부르는 걸 한번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예, 예. 세상에 처음 보여지는 그런 자리였는데 되게 반응이 좋았고 또 피아노를 치는 게 굉장히 예뻐 보였나 봐요. 그래서 그때 팬들도 굉장히 많이 생겼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내가 트로트를 해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딱 먹게 된 겁니까? 사실 이 마음을 내려놓는 게 쉽지 않았는데요. 예. 또 이게 운명을 역행하는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모든 일이 다 안 됐던 거예요. 그래서 그걸 받아들이고 내가 이거에 올라타니까 이제 모든 일이 순조로웠어요. 그렇군요. 네, 그게 되게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피아노는 한 몇 년 정도 쳤어요? 피아노는 6살 때부터. 와. 네. 그러면은 오늘 싱더트로트의 주인공이잖아요. 네. 피아노를 좀 이렇게 치는 모습을 보고 싶은데 네. 좀 연주 좀 하나 들려줄 수 있어요? 제가 사실 피아노를 요즘 연습 많이 못했지만 예. 그래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한번 쇼팽 에튜드를 뭐라고요? 쇼팽? 그거 어렵지 않아요? 어려워요. 저도 어려운데 예. 그래도 한번 불러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조정민 씨의 피아노 연주 여러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율이 진짜 잘하시네요. 아 감사합니다. 와, 나 정말 조정민 씨 이런 매력이 있는지 몰랐는데 뭐 어떤 노래도 다 연주가 가능해요? 저는 절대 음감을 갖고 있어가지고 다 돼요? 네. 그럼 조용구의 야 이 사람아도 됩니까? 네. 한번 해보세요. 오, 예정이 없던 건데 한번 하나 둘 셋 넷. 좋은 세상 같이 살자. 만 살아도 모자란 인생 하나 둘 셋 야 이 사람아 와 정말 멋지다는 얘기 해주고 싶어요. 감사합니다. 네 이제 이쪽으로 오세요. 네네. 와
정말 깜짝 놀랐고요. 네. 머리가 쭈삐쭈삐 서더라고요. 아, 지금 머리 쓰신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이 쇼팽의 연주곡 쉽지 않은데 그래도 평소에 이렇게 피아노를 계속 치세요? 그 손이 굳을까봐 하루에 한 시간 이상은 그래도 연습을 해요. 그 어머니께서는 아 우리 정민이가 좀 피아노 쪽으로 좀 갔으면 좋겠는데 하는 그런 어떤 미련 같은 거 좀 없으세요? 아니요, 엄마 지금 너무 좋아하시고 주변에서 이제 저 캡처해서 보내주시고 더 트로트 막 이런 거 캡처해서 보내주시면 너무 자랑스러워하시고 지금 누구보다 응원해 주시죠. 네. 우리 조정민 씨는 정말 트로트의 새로운 바람을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는 게 어떤 클래식과 어떤 트로트가 접목을 시킨 거 아니에요. 네. 앞으로 어떤 이런 음악도 좀 많이 선보일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지요? 저만의 색깔로 노래하면서 이렇게 편곡하고 피아노 치고 이런 모습을 많이 보여드리고 싶고 또 제가 음악치료 공부를 하다가 중간에 가수가 됐어요. 그거에 대한 아직 욕심이 있어요. 그래서 공부를 다 배우고 나서 음악치료 콘서트를 하면 사실 요즘 마음이 아프고 정신적으로 많이 힘드신 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좀 뭔가 음악으로 제가 치료를 하고 싶다라는 생각도 있고 또 제가 어렸을 때 아프리카에 대한 다큐멘터리를 본 적이 있어요. 네. 근데 아프리카 친구들이 정말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 음악을 딱 들었을 때 막 일어나서 춤추고 막 노래 소울 막 엄청 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기본적인 지식을 넣어줄 수 있는 음악 학교를 만들면 참 좋겠다. 힘이 닿으면 그런 일까지 하고 싶은 작은 소망이 있습니다. 정말 앞으로 이제 음악 속에 살고 싶고 네. 또 음악을 통해서 내 인생을 멋지게 펼쳐가고 싶은데 네. 정말 음악 학교도 세우고 싶은 그런 꿈도 있습니다만은 네. 내가 가수하길 정말 잘했다라고 생각될 때가 언제세요? 잘했다. 항상 잘했다고 생각해요. 네, 저는 너무 가수한 게 행복하고 어쨌든 노래를 하고 싶어 했던 그 어린 소녀가 꿈을 이뤄서 어떤 무대에서 노래를 했을 때 박수를 받고 이런 직업은 없는 것 같아요. 저는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고 항상 생각을 하고 앞으로도 위로가 되고 기쁨이 되면 네, 제가 그런 순간까지 네, 계속 노래를 하고 싶습니다. 조정민 씨의 그 예쁜 마음 많은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알고 큰 사랑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조정민 씨 오늘 노래 듣고 싶은 분들 많은데 어떤 음악이 또 준비되어 있습니까? 근데 많은 분들이 이제 추억을 떠오르게 할 수 있는 그런 음악이 아닌가 해서 올드팝을 하나 준비했어요. 어떤 노래죠? 진주아 씨의 Graduation Tears라는 곡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좋아하는 노래 네. 청해 듣겠습니다. 네.
자, 지금 우리 저뿐만 아니라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조정민 씨의 재발견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 많을 텐데. 아, 네. 콘서트 현장이 온 것 같아요. 아, 진짜요? 네. 아, 감사합니다. 콘서트 계획은 없으세요? 콘서트 하고 싶어요. 오. 근데 콘서트를 지금 하면 많은 분들이 잘 모르시니까. 그렇죠. 버스킹부터 지금 시작하고 버스킹. 있어요. 어, 버스킹 하고 있어요? 네. 어디서? 서울 광화문에서 계속 한 달에 한 번씩. 네, 한 달에 한 번씩 하고 있어요. 제가 조정민 씨를 옆에서 이렇게 늘 지켜보고 있습니다만 참 열심히 사시는 분이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무래도 많은 분들이 점점 사랑을 해주시니까 그 힘 입어서 하고 있는데, 전 요즘 MC도 이제 이렇게 도트로트를 통해서 또 보고 또 영화도 들어가고요. 영화? 네. 예. 또 여러 가지로 예능이나 여러분들 만날 수 있는 소통의 자리라면 언제든지 저는 열심히 할 생각입니다. 아, 우리 조정민 씨 이번에 그 나온 신곡 레디큐. 네. 네. 너무 반응이 뜨거워요. 그쵸. 예. 저는 그렇게 큰 사랑을 받을 것을 그림을 그리고 이제 시작을 늘 하잖아요. 근데 또 제가 특별히 이번 앨범에 작사, 작곡으로 많이 참여를 했는데, 특별히 레디큐는 제가 작사를 같이 한 곡이에요. 깜짝 놀랐어요. 예. 그쵸. 완전 강렬한 라틴풍에 점점점 빨라지면서 EDM으로 바뀌는 그런 사운드가 들려요. 근데 거기다 춤이 예. 너무 어려웠어요. 예, 이 춤을 요즘 대학생들이 축제 때 많이 따라한대요. 네, 그리고 예. 지금 너튜브 보면은 제 춤을 커버한 세계의 팬들이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그런 거 보면서 열심히 한 보람이 있구나. 그렇군요. 네, 그리고 가사가 진짜 좋아요. 여러분들께서도 좀 뭔가 많이 처지고 힘들 때 꼭 이 노래 들으면서 내 인생, 내 삶의 주인공은 나니까. 내가 감독이 되고 그 안에 배우도 되는 거야 라는 그 긍정적인 메시지를 꼭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싱 더 트루트, 오늘 조정민 씨와 함께 하시면서 와, 조정민의 새로운 재발견이다 라고 이렇게 느끼신 분들 많을 겁니다. 자, 조정민 씨의 레디큐 노래를 청하면서 저 조용구는요 잠시 후에 오마이 트루트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디 가지 마시고요, 저 조용구와도 행복한 시간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채널 고정. 생각대로 꿈꾸는 대로 해
Ready, cue!